스튜디오를 먼저 이제 보통 만들잖아요. 스튜디오를 뭐 이런 스튜디오다. 뭐 바꿔도 되는 거죠, 뭐든지. 뭐 이런 저 야외 그림 있는 걸 하든 이런 방송 스튜디오 하든 이제 뭐든지 쉽게 바꿀 수 있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PPT 강의를 들어가면 여기에 포인터가 올라가면 그 스크린이 쓱 해서 포인터가 키워지는 거죠. 애들은 여기 볼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하고. 다음 장을 누르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PPT에서 왼쪽 누르면은 그 전이고, 이거 왼쪽 누르면 다음 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글씨 이렇게 많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하면 커지는 거죠. 이제 보통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없이. 그 이게 10분 넘어가면 지루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을 이제 뭐 조금 더 나오게 하려면 뭐 장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고 이제 스튜디오 배치를 약간 이렇게 잡아주고 이 모니터를 뭐 이쪽으로 더 키우고 줄이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더 키워서 스크린에 따라서 예술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작게 하면 좋고 각 장면 이 카메라맨이 이제 이 화면이 이제 뭐 갤러리 뷰다 뭐다 여기 다 있잖아요. 이제 줌이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뭘 하냐면 이 화면에 발표자 모드로만 해놔요. 얘기하면 걔가 커지니까. 그럼 걔가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줌을 할때줌 메뉴를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발표자만 보는 거죠. 이제 교실만. 지금 애들이 그냥 줌에 one of the student로 선생님 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키울 수는 있긴 있죠. 발표자를 예, 키우는데 이제 키워봐야 뭐 파워포인트 선생님 얼굴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발표자가 하고 학생이 나오잖아요, 다. 학생들이 다른 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만 보면 되니까. 저는 이거를 줌 교실이다 강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가 그 이제 노트 같은 걸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 있잖아요, 슬라이드. 그럼 노트 글씨가 자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노트는 이제 자막, 방송에 자막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이 방송 국을 꾸며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수업하면 스튜디오를 하면 되겠지. 스튜디오를 사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죠. 각 초중고, 초등학교까지. 뭐 그냥 USB 카메라 노트북에서는 부족하니까. 이걸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하는데, 그럼 강의를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교실에 오면은, 이 스튜디오에 온 거죠, 지금. 교실에 오면. 거기에 칠판이 있잖아요.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예. 포인터만 움직이면, 여기 포인터 움직이면 이렇게 된 거죠. 포인터 움직였다는 거기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처럼 얘기를 하고 계시면 선생님이 커지는 거죠. 자동으로. 그런 모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게 프로젝터로 나가면 이 얼굴이 크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걸 써라. 비대면은 이제 학생, 대면 수업에 온 학생들은 이걸 프로젝터 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커지고 작아지고 되고. 비대면으로 있는 학생도 저걸 보니까. 대면, 비대면이 같은 화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질적 저하가 없다. 만약 저거를 프로젝터 화면에 보이고 하는 수업이 파워포인트만 보이고 선생님과 파워포인트를 학생들이 선택하던 과거의 교실 수업과 여기서 알아서 기계가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봐야 할 때와 자료를 봐야 할 때와 학생, 비대면 대면 학생을 봐야 될 때에 다 여기서 쉽게 원터치로 된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기 편하다면 이렇게 여기서 다음 장 넘으면 다음 장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교실, VR, AR 교실, 가상 칠판, 가상 카메라, DM 가상 교실에 스튜디오 가상 카메라가 있는 virtual 환경에 스튜디오 와서 looks 강의를 하는 like 거예요. this. So you can make many different set which we already 그러니까 provide a 저는 huge 이제 number of 여기 walls and the background 이제 so you 클래스의 can create 정의는 your own, 칠판이 of 있는 course, 거잖아요, very 대략. easily. 이게 So previous 칠판이 time we always tried 그 이제 학생들이 교실에 오면 교실에서도 이걸 보이는 거가 우리가 이제 그 이번 VR AR 엑스포 컨퍼런스장을 이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평상시 요만하게 나오는 발표를 하지만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앞에 보고 학생들 얘기할 때 선생님이 커진단 말이에요. 포인터가 안 움직이면 무조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모드니 커지는 거예요. 근데 포인터가 움직이면 선생님 지금 어딘가 저 칠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커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진짜. 예.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포인터가 움직이니 몇 초 이상 되면은 선생님 무조건 크게 가져와라. 그때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초보자도 다 방송 장비 조작을 해요. 이걸 주면. 큰 문제 없이. 그래서 이제 저런 칠판이 보통 지금 우리나라 뉴스는 하나잖아요. 어깨걸이. 하나가 나왔다 커지고 이것만 하죠. 세 장면밖에 안 하는 거예요. 뉴스는. 아나운서, 어깨걸이, 빵. 이거는 지금 장면이 좀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떨 이제 방송은 이렇게 얘기해 손석희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모드 이렇게 커지는 모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스튜디오에서는 카메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포토샵을 켜놨으면 포토샵이 나온 이 화면에 여기다가 이제 저 카메라 하면 카메라 이 스위칭이잖아요. 여기가. 뭐든지 보이는 게 여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게 방송에서 쓰는 스위처예요. 우리 스튜디오 꾸면 다 이걸 해놓는 거예요. 스위처. 이거 스위치. 이 사람 얘기할 때 저 사람 얘기할 때 이거 하는 게 스위처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걸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 가상 환경에 가져갔잖아. 저렇게. 훨씬 더 예뻐지죠. 그러면서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카메라가 이제 저렇게 있다가 쭉 빠지잖아. 이렇게. 이 움직이고 또 여기서 한 20초 30초 하면 지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방송을 해도 두 개로 하는 거야. 앞에 보다가 옆에 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루하니까. 방송의 기본은 이제 스위칭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얼마 이상이 되면 제가 이렇게 쭉 빠져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편안히 스튜디오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선생님 보는 모드인데 선생님만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그럼 또 얘가 또 잘. 대표님 아이디어서요? 네. 세게트 컬러인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아직 안 나왔지만. 왜냐면 이렇게 하면 MBC도 이만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런데 뭐 무수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다 그 작동자가 이제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 장비를 쓰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방송국의 졸업자들을 거기다 뽑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스튜디오잖아 이렇게 스튜디오에 선생님이 앉고 이 스위치를 조작하는 애들이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마음을 애들이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은 PD가 왕인데. 학교는 선생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교수학지원센터가 딱 앉으면 애들이 만지면 혼나는 거예요. 야, 산만하게 가만 좀 놔둬니. 스위칭하면 막 산만하게. 지금 강의하기도 바쁘고 막 조명 켜진 데 가면 긴장되는데 전베스트들이 자꾸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한 장면 딱 보통 이 장면 놔두고 영원히 끝이에요. 이 장면. 이거 하나 놓고 파워포인트 하나 놓고 선생님 코너에 놓고 그냥 한 시간 내내. 이게 비싼 장비 필요 없어 거기에는 크로마키만 쓰면 돼. 근데 우리는 이제 방송의 기본을 하니까 아 이거 도대체 교수님한테 포인터로 작동되니까 그것만 좀 하세요. 선생님 오실 때는 무조건 이것만 갖고 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얘를 가지고 그냥 마우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실 가면 이게 프로젝트 했다면 이렇게 보고서 이걸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야, 얘들아, 여기 스위처가 이제 보면서 이게 하잖아,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게 있어야 강의를 할 때, 이게 쉽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어떤 다음 자. 뭐 편해. 더블 클릭, 풀 스크린. 더블 클릭이잖아. 이거를 강의 장치는 끝난 거야. 모든 작품이. 그래서 마우스로 하든. 진짜 간편하네요. 방에서 하면 마우스. 교실에서는 이걸로. 그렇게 해서 모든 그 학생들을